다음 곡은 당신은 모르실 거야 입니다. 이 곡은 제가 원키인 B프렛과 다음에 다상초 C키 두 곡을 실어왔는데요. 일단 C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B프렛을 해도 똑같은 아르페지오 패턴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다장조로 했을 때 아무래도 저음이 잘 사는 것 같아서 다장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곡에서 아르페지오 패턴은 3, 2, 4, 1, 3, 2, 4, 1에서 인, 인, 아웃, 아웃, 인, 인, 아웃, 아웃 형식의 저음에서 고음으로 가는 패턴이 나오고요. 이런 형식으로 아르페지오가 흘러가고 있습니다.